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물은요, 바로 지구형사 썬갓에 나오는 슈퍼 썬더 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앙! 자, 엄청난 크기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박스 중에 역대급으로 크네요, 역대급. 이 거대한 크기가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 썬더 바론. 자, 정민규님께서 자, 오늘 저의 유튜브 그 썬더 바론 리뷰에다가 자, 댓글 다셨어요. 자, 슈퍼 썬더 바론을 자,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어서 자, 잔나광재가 이 슈퍼 썬더 바론이 있으면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고 바로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호공제 슈퍼 썬더 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크기 재볼까요? 크기는요, 대략 세로가 41.8cm, 가로는 대략 34.5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스 아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요, 자, 슈퍼 썬더 바론, 자,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자, 슈퍼 썬더 바론의, 여기 슈퍼 썬더 바론의, 자, 로봇의 모습이 있고, 5대 합체가 써 있습니다. 에이스 바론, 드립 바론, 로드 바론, 아쿠아 바론, 스카이 바론이 합체한 데써 있고요. 여기는, 썬더 바론 다섯 대가 합쳐진 비행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슈퍼 썬더 바론 해가지고 KBS ETV에서 방영했던 나와 있습니다. 선호공에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나 거대해가지고요. 자, 옆에 모습은요 이렇게 자 썬더 바론 슈퍼 썬더 바론의 그 실사 실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자, 위에는 일러스트가 있고요. 로봇은 일러스트 모드고, 자, 여기는 밑에는 실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슈퍼 썬더 바론 다섯 대 합체하는 썬더 바론 슈퍼 썬더 바론이 된다 해서 이렇게 로봇들의 모습과 자, 밑에 있는 이렇게 썬더 바론 비클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합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위에는요, 이렇게, 슈퍼 썬더 바론 해서 이렇게, 자, 설명과 함께 아까 봤던 비행성이 그려져 있고요. 자, 옆에는 이렇게 좀 빛이 바랬는데요. 오래된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썬더 바론에, 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요, 그냥 하얀색, 자, 박스 이어지는 곳이고요. 자, 뒤에는요, 이렇게, 다섯 대 합체 슈퍼 썬더 바론이라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슈퍼 썬더 바론인데요. 아까 봤던 사진들 재탕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 다섯 대 슈퍼 썬더바론. 자, 다섯 대 합쳐 슈퍼 썬더바론이 된다고 아주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대가 합쳐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일러스트 그대로입니다. 다섯 대가 합치한다. 자, 이 슈퍼, 아니, 썬가든은요, 1991년도 일본, 썬라이즈사에서 만든, 자, 용자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했었죠. 근데 이, 슈퍼 썬더바론은요, 일본에는 없어요. 바로 한국에 있는 소노공에서만 만든, 자, 오리지널 한국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시 38,000원 가격으로 나왔었고요. 당시 비쌌었네요. 그리고 자, 1997년도 1월 달에 만들어졌고 당시에 소노공의 이름이 서울화학이었어요. 서울화학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구하기 힘든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크기가 썬더바론의 한 1.5배 이상 크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레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썬더바로는 구하기 쉬운데 이거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럼 지금부터 자 로봇을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봉 제품은 아니 테이핑은 오래돼서 뜯어져 있지만 미사용인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면 알려드립니다. 이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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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동전은 그냥 아까 전에 파묻었다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슈퍼 썬더바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자 스티커는 따로 없습니다. 스티커 다 붙여놨기 때문에 자 스티커는 따로 없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서 있는데 설명서 한번 볼까요? 자,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소노공 제품의 특징은요, 한번 뜯으면은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센스죠, 센스. 타카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카탈로그와 함께 슈퍼 썬더바론의 옷이 있는데요. 자, 무려 그레이트 썬가드 초판. 자, 그레이트 썬가드와 자, 썬가드 그랑버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는 드라이어스. 제가 리뷰했었죠? 썬가드를 리뷰했었죠. 그리고 슈퍼 가디언도 있고요. 썬더바론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뭐 플레임 스워드, 리스터, 워치요르라고 또 다른 조그만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리스터나 워치요르 했었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제품도 자,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슈퍼 썬더바론의 자, 설명서가 되겠어요. 너무 설명서가 커가지고 자,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썬더바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합체한다 써 있고요. 자, 에이스 바론, 루이 바론, 로드 바론, 아쿠아 바론, 로드 바론, 스카이 바론 다 써 있습니다. 자 뒤에도 있어요. 아주 복잡하죠. 자, 뒤에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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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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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알지? 자 모두 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구야 아이구야 자 아니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슈퍼 썬더바론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 들어있는데요 아주 알찬 구성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빼볼게요. 자 여기 있는 자 에이스 바론을 일단 빼겠습니다. 에이스 바론이 다리를 쫙 벌린 채 뒤집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자, 여기는 2번 드리바론도 꺼내고요. 드리바론. 여기는 로드바론도 꺼내고요. 여기는 아쿠아바론. 그리고 여기는 스카이바론. 또 여기는 이렇게 포를 두 개 꺼냈습니다. 근데 조그만 무기는 안 들어있나? 확인해 볼게요. 조그만 무기는 원래 조그만 무기 다 붙어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에이스 바론부터 볼까요? 에이스 바론은요, 자, 이 제품은, 자, 선호공에서, 자, 금형을, 자, 확대해서, 자,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시켜서, 크기를 확대해서 만든, 자, 뻥튀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바론. 에이스 바론, 일단 로봇 모드부터 볼까요? 자, 에이스 바론 로봇 모드 어디 있냐. 자, 다이를 쭉 펴주고요. 다리를 쭉 펴주고요. 펴진 거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롱다리에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축킹 축킹 내려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 있는 팔도 내려주고요. 축축축축 어깨도 내려줍니다. 에이스 바론. 자, 우리의 에이스 바론 아주 멋있죠. 그 다음에 팔에다가 포를 끼워 줄 거예요. 여기 양쪽에 커다란 포가 되어 있죠. 거의 뭐 한 포 수준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에다 끼워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주고요. 자, 여기 있는 여기 이쪽 구멍 있죠? 여기 이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돌기 있는 걸 끼워주고요. 여기도 여기 있는 구멍에다 끼워줍니다. 자, 에이스 바론 완성! 자, 그러면 에이스 바론의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에이스 바론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는요? 이 에이스 바론 자체로도 웬만한 용자, 일반 용자 그 크기를 자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크기는요, 저도 처음, 미사용 제품을 처음 꺼내서 보는 거라서 참 떨립니다. 자, 크기가 약, 높이가 약 23.5cm 되고요. 자, 너비가 약 18cm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스 바론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볼게요. 머리는 자 통짜고요. 머리는 안 움직여요. 자, 팔은 자, 이렇게 팔꿈치만 굽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도 자 팔꿈치를 올리면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지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어머! 이렇게 와서 아주 수줍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한번 볼까요? 자, 앞모습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또 앞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랫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까까까까 에이스 바론이 자 비클 모드로 변신하기 전에 한번 포즈 취해볼까요? 한포 발사! 붕붕붕붕붕붕 앞에 프리즘으로 1호라고 써있어요. 자, 여기는 바퀴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변신해볼게요. 띵! 에이스 발론! 변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띵! 보였으니까 팔을 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한 포를 끼워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에이스 바론의 비클 모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탱 전차라서 전차. 퐁퐁퐁퐁. 자, 옆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뒷모습. 또 옆모습. 자, 윗모습. 윗모습. 또 아랫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아이까까까까. 자, 여기 에이스 바론 옆에 가 있고요. 이번에는 2호기 드리바론 보겠습니다. 자, 드리바론은요. 이 상태가 끝이 아니죠? 자, 변신해 보겠습니다. 변신. 다리 내려주면요. 발을 올려주면 끝. 자, 아, 팔도 내려줘야 돼요. 팔도. 잠깐만요. 팔을 포를 이렇게 올려주고 자, 팔을 이렇게 슉 내려주면 역시 새 거라서 빡빡하네요. 자, 변신 완료. 드릴 바론. 드리바론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 드리바론은 자, 2호예요. 자, 드릴 기계하고 드릴 기계가 자, 로봇으로 변신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바론의 앞모습 자, 드리바론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자,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바론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에이쿠, 자, 크기는요, 바로, 크기는요, 높이 약 15.3cm. 자, 너비는 약
0.2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드릴바론의 비크모드를 볼게요. 자, 드릴바론 변신 쭈쭈쭈쭈쭈쭈쭈쭈 우선은 팔을 접어줍니다. 으아, 안 돼. 또 어디 빠진 거야. 아. 잠시만요, 타임. 썬더바론. 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찾았습니다. 자, 여기다 껴올게요. 빠지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있는 발을 안에다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아이고, 발을 너무 안 집어넣네요. 발을 이 상태로 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툭후, 결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포를 이렇게 세워주면요, 바로 드릴바론 짜잔. 자, 그럼 드릴바론 비클모드 한번 볼게요. 비클모드는요, 이렇게 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다시 앞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윗모습, 윗모습, 자, 아랫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까 드릴바론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약 세로가 14.4cm, 가로는 약 7.8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이 드릴바론도 이 상태로 옆에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엔 3번 로드바론. 로드바론 나왔는데요. 자, 잠깐 로드바론 하기 전에 에이스바론 크기를 앉았네요. 비클모드 크기를 앉았어요. 자, 크기는요, 세로가 약 22cm, 가로는요, 약 12.2cm가 되겠습니다. 12.3cm가 되겠네요. 12.4cm. 자, 그러면은 자, 드릴바론 꾸잉꾸잉꾸잉꾸잉꾸잉꾸잉꾸잉꾸잉. 자, 여기는 비클모드부터 봐야겠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비크모드로 변신.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접어주면요, 바로 비크모드 완성. 자, 여기 무기를 올려줍니다. 자, 말 그대로 자, 트럭 같은 모습의 자, 랜드바론이야. 로드바론.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앞모습 보겠습니다.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는데요. 자,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비클모드의 크기는요, 에까까까까까. 자, 크기는 약
13cm 되고요. 자, 옆에 길이는요, 약 5.2cm가 되겠습니다. 5.1cm네요. 자, 그러면은 로드바론의 변신 모습 볼까요? 변신! 쭈쭈쭈쭈쭈쭈 짱짱짱짱짱 이렇게 발을 펴주고요. 자, 무기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걸 내려주고요. 자, 여기 있는 몸을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면요. 자, 로드 바로 완성. 자, 그 이름도 멋있는 루도바로입니다. 빨간색이 마치 옛날에 그 고전 왕고 중에 트랜스포머 중에 임페르노라고 있어요. 임페르노.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앞모습, 옆모습 다 볼까요? 자, 옆모습. 뒷모습. 자, 옆모습. 자, 앞모습 보겠습니다. 자, 밑에 모습. 자, 위에 모습 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로봇 모드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요, 약 에카카카 크기가 약 14.3cm 정도 되고요. 아, 14.4cm요. 자, 그리고 너비는 약 5.2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자 비크 모드 돌린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우기 아쿠아바론. 자, 아쿠아바론의 아쿠아바론의 비클 모드 보겠는데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윗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아랫모습. 자, 그러면은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는요, 약 세로가 약 16.5cm 정도 되고요. 가로는요, 약 13.2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로봇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변신. 자, 우선은 다리를 쪽 빼줍니다. 자, 그리고 자, 발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무게를 거꾸로 해줍니다. 무게가 달려있어요, 아예. 아, 붙어있고 그냥 붙인 거구나. 아예 고정은 안 돼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자, 머리 후드를 뒤로 넘겨주면 바로 아쿠아바론 완성! 이야! 자, 이 아쿠아바론은요, 잠수함 형태로 변신한 로봇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자, 윗모습, 아랫모습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쿠아바론 로봇모드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으짜짜짜. 으휴. 크기는요, 약 키가 15.4cm도 되고요. 너비는요, 약 9.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비큰보드로 놔둘게요. 변신! 아, 가동이라고 해봤자 방금 제가 변신한 게 답니다. 자, 머리도 안 움직이고요. 그게 다예요. 물론 바퀴 달려서 이렇게 돌릴 수는 있어요. 굴릴 수 있는데 자, 그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쿠아바론하고 쌍둥이 스카이바론입니다. 오, 이게 스카이바론. 스카이바론의 자 비큰 모델 보고 계신데요. 자, 앞에 모습, 옆에 모습, 그리고 뒤에 모습, 또 옆에 모습, 또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자, 위의 모습, 또 아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아마 쌍둥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주 긴 리뷰가 되는데요. 17cm 정도 되고요, 키가. 가로는 약 13cm 정도 됩니다. 딱 떨어지네요. 13.5cm네요. 13.5cm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럼